네, 코드 업로딩이 다 됐으면요, 이제 조심스럽게 요 핀을 제거를 하고요, 요거를 이제 PCB 기판에다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. 핀 같은 게 휘지 않았는지 조심을 하시고요.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ED를 하나 연결을 할 건데, 요 혹시 LED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, 여기 보시면 좀 긴 핀이 플러스고요. 이 안에 헤더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깃발처럼 보이는 곳이 음극이에요. 그래서 플러스 쪽을 LED에다 연결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5볼트를 여기 그 5볼트 VCC에 연결을 하고 다시 그라운드를 그라운드 부분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네,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가변정을 살짝 움직여 보시면 이제 가변정의 값에 따라서 불빛이 밝거나 어둡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 우리만의 알두이노를 PCB 기판부터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, 커패시터 등 다양한 부품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